역대상 구약성경 633년 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대회에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하고 내가 예비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새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존 F. 케네디.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자기 전임자였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찾아가서 앞으로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대통령의 임무를 잘 할 수 있겠는가 물었습니다.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젊은 케네디 대통령 당선자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하였습니다. Your job is to make a decision. 그러니까 너의 일은, 당신의 일은 결단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위치는 결단하는 위치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충고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케네디 대통령은 그 유명한 쿠바 사태를 결단으로 잘 해결하여 미국의 자존심을 세웠고 미국 국민을 흥분시켰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편 하지 말았어야 될 결단까지 하는 바람에 오늘 미국 사회의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이때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즉 최고 권력자였던 니키타 후르쇼프는 케네디 대통령과의 결단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실각하게 됩니다. 한 번의 결단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는 한 번의 결단으로 한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과 국가와 역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바른 결단으로 많은 사람이 웃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잘못된 결단으로 많은 사람이 울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인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한 사람의 결단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린 경우도 있었지만 한 사람이 잘못된 결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울었고 고통을 당한 그런 경우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결단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일종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결단하게 됩니다. 작은 결단으로부터 큰 결단까지 우리 삶이 바로 결단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하는 이 작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상적인 결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어떤 곳으로 가서 비즈니스 할까 좀 더 큰 결단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까, 어떤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보낼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일상적인 그런 작은 결단보다는 중요한 큰 결단들일 수가 있습니다.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결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걸린 문제라든가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앞날이 걸린 문제라고 하면은 그 결단의 어려움은 더 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단의 어려움이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에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할 때 거기는 어려움과 갈등이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완전하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과학이 완전하다. 그러면 그 과학으로 인한 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이 놀라운 지혜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지혜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비행기 같은 과학의 도구들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없애자, 비행기, 자동차 같은 것을 없애자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또 옛날로 돌아가자 할 수도 없는 것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다른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결코 쓸 수 없는 또 써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완전하다는 말하고 하나는 절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완전하고 절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도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는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이라는 말, 절대라는 말은 결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지혜와 경험, 이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결단하면 항상 갈등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의 결단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할 때 거기는 어려움과 갈등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완전하게 생각한 것 같아, 완전한 결단을 내린 것 같았지만 지나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처음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린 종종 경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LA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가면 2시간 반이면 가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슨 트래픽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3시간 또는 3시간 반 전에 넉넉하게 출발한다고 했는데 중간에서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차가 밀려요. 때로는 뭐 자동차가 고장난다든지 자동차에 펑크가 난다든지 해갖고 이 중요한 약속을 놓쳐버리는 그런 예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변수가 있을 것을 염려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분명히 우리 삶의 과정에 있는데도 무시하고 그걸 무시하고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또 다른 한계요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결단하는데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5분 후에 되어질 일을 아는 사람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래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어딥니까? 점장이죠. 점장이 찾아가서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고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김해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아깝게 죽었습니다. 그 사고가 난 후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해서 그 친구들이 부부 동반해서 중국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한 팀이 갑자기 며칠 전에 아파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갖고 야 나는 아파서 갈 수 없으니까 너희 팀이 잘 갔다 오너라 했는데 아파서 못 간 사람은 살고 간 그 부부 팀들은 이번에 사고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아들은 부모님이 칠순잔치 때 칠순잔치를 대신해서 중국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그 가겠느냐. 힘들어서 안 가겠다. 아유, 아버지. 그래도 어쩌면 마지막 여행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꼭 어머니하고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동생 해서 다섯 식구가 출발했는데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니까 다녀오십시오 한 그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하면은 이런 어려움과 갈등이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결단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혜와 경험에는 완전하지 못한 한계가 있고 사람과 사람들이 결단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며 우리 사람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단하는 일, 그것도 중요한 일을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거기는 항상 어려움과 갈등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 결단이 어려움,
결단의 갈등을 우리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것을 줄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결단 어떤 일을 할 때 이 결단의 어려움과 이 결단의 갈등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원칙을 가지는 겁니다.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결단의 어려움과 갈등을 없앨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정해져 있다면 결단의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면 우리는 타이레놀을 찾습니다. 이것은 보편화된 상식이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찾습니다. 우리가 LA, 로스앤젤레스 갈 때는 101번을 타고 가죠. 장례식장에 갈 때는 검정색을 입고 결혼식장에 갈 때는 밝은색을 입는다. 이것은 일반화된 하나의 그 보이는, 보이지 않는 원칙들입니다. 이런 통념화된 일반화된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 살아가는 삶에 훨씬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넓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넓혀서 본다면 자 비즈니스를 정해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어디에다 정할 것이냐 집 가까운 데다 정할 것이냐 어디가 그래서 이런 것 좀 넓게 보면 되죠.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야 될 것이냐 아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야 될 것이냐 비즈니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근처에다 집을 살 것이고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그 원칙이 서 있는 사람들은 갈등할 것 없이 아이들 학교 가까운 곳에 집을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결단함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갈등은 우리가 크게 줄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에서 많은 교훈들을 줍니다. 그런데 한 곳의 교훈을 우리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중요한 물건 하나가 항상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궤라고 하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똑같죠. 성경책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연상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볼 때 이것은 단지 책 하나의 책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연상시켜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법궤를 주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법궤의 의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가 상징적인 의미로 주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있어서 실제적인 의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징계를 징계하셔서 아벳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법궤를 빼앗아 온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곤 신당에 법궤를 갖다 둡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블레셋 땅에는 알 수 없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벳세메스로 돌아왔던 법궤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간 거기서 이제 안치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의논하여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왕으로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인 혼란으로부터 빨리 회복하여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선택된 신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신앙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채수레를 만들어 법궤를 싣고 오다가 거기서 웃사가 죽는 그런 사건, 그런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역대상 13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매우 중요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된다는 규례를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안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과 7장 9절에 보면 법궤를 비롯한 선물을 옮길 때는 레위 자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이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꿰어서 어깨에다 반드시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법궤를 아무나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릴 때 드리던 그 사용하던 성물을 아무나 와서 만지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만이 와서 그것을 만지고 포장하고 옮기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성물은 바로 이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다 반드시 메고 옮겨야지 이것을 편리하다고 해서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이 순간적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적 달이 지난 후에 다윗은 다시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법궤 운반 규례 원칙대로 계획을 세워서 옮겨오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그 3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원칙 한번 사고를 당해서 한번 큰 아픈 경험을 하고 난 뒤에야 깨닫고 하나님이 원칙대로 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전에는 그랬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원칙대로 저에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런 말합니다. 다윗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하나님 중심의 견고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 것은 좋았는데 그 방법과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음에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여기서 우리 두 가지 단어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규례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과 15절 규례 원칙대로 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비슷한 단어지만 이 두 단어가 만든 결과는 엄청난 결과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원칙대로 법궤를 옮겨온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축복하시기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 4천년의 역사 중에서 다윗이 다스릴 때 최고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 계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다윗 시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은 옛날 지나간 3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정신과 교훈은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삶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욥기 8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 조상이죠. 조상이 터득한 일을 배우지어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3000년 전 다윗의 그 실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어가는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구별하기 힘든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표현한다면 무질서와 혼탁
도덕적인 부패, 영적인 혼란,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선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이며 융통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원칙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가 있습니다. 자가 바를 때는 줄을 바르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울퉁불퉁할 때는 바른지를 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칙은 우리 삶을 바르게 그을 수 있는 자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원칙이 바를 때 우리 삶은 바르게 그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삶과 그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한 후에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성전도 민족도 국가도 멸망당했다고 하는 그 수치를 당했다고 하는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자기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오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나라의 멸망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는 결단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처신을 결단했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명을 거역한 대역죄에 해당되는 그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포로였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비교적 지혜로운 그 모든 다른 민족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민족들 자기들이 포로를 잡아온 민족들 중에서 똑똑한 소년들은 뽑아가지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바벨론의 고위관리로 나라를 다스리게 맡기는 그런 비교적인 포용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택된 사람이 다니엘이. 그러게 되면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세계의 제국 바벨론에서의 출세는 보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자기 뜻을 정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뜻을 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의 출세가 포기되는 것도 감수했다. 바벨론에서의 출세를 내가 포기한다는 각오가 없이는 이런 결단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은 왕명을 어겼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 신변 생명도 위태로워질지 모른다고 하는 각오를 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런 결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간단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결단 같지만 여러분 적어도 다니엘이 그 환경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단이 바로 이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결단이었죠. 어려운 결단인 것만은 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결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볼 때 야 이거 바벨론에서의 출세를 포기하는 그 다음에 잘못하면 자기 생명의 위협까지도 올지 모르는 그런 얼마나 어려운 결단을 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적어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아무런 그렇게 어려운 결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바벨론에서 출세를 포기하더라도 내가 느부갓네살이 손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가 없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적어도 다니엘에게는 그게 어려운 결단이 아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일이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예요. 일생에 한 번 있을 만한, 있을까 말까한 중요한 그러한 일을 여러분이 딱 부딪혀서 그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 일을 결단해야 된다는 그 입장에 내가 서 있다면 여러분 그 결단이 얼마나 크게, 며칠 밤 아마 잠을 못 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자기 신앙의 삶의 원칙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있을까 말까 그 중요한 문제를 결단함에 있어서 분명한 자기 신앙의 원칙이 있다면 그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확고한 신앙과 삶의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원칙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따르는 또 성경의 말씀 한 곳에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5장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시대 베드로와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위협하기도 합니다. 회유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너희들 예수를 전하면 우리가 너희를 죽이겠다. 예수를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가 너희를 핍박하지 않겠다. 그렇죠? 회유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일에 대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여러분, 대단한 원칙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전한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위협합니다. 회유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때립니다.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이미 자기들이 신앙의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전혀 갈등이나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해라. 너희들이 그러는 것보다,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민하고 갈등했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이런 흔적을 우리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삶의 신앙의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과 삶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가 생기는 거예요. 순교자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죽고 사느냐 하는 것, 죽고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떠한 신앙과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순교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 원칙이 너무나도 분명하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바벨론에서의 그 출세의 길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니엘이 부러울 만큼의 원칙을 통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하게 하셨다. 다니엘 2장 46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다니엘의 이름을 높이게 하셨고 왕궁에서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게 하셨다. 최고위층의 자리, 가장
느부갓네살 바로 밑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포로 신분이었는데도.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로 다스리게 하셨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통일하고 얼마간 다스리다가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다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요, 한 나라에서 두 번 총리를 지내는 일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국무총리 두 번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종필 씨요. 이분 국무총리 두 번 하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끔 있을지 몰라도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이 두 나라에 걸쳐서 총리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다니엘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다니엘 1장 1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삶과 신앙의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보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게 대하여 그 원칙, 신앙과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원칙이 있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일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일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일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삶의 원칙이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일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과 신앙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삶과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환경과 삶의 여러가지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갈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다윗의 경우와 다니엘의 경우를 따라 복잡하고 혼란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